이렇게 H2가 세 개나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의 H2에만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지정해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클래스나 아이디를 쓰게 됩니다. 클래스 equal 해서 아이언맨 할게요. 맨 해서 여기다가 아이언맨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점을 하나 찍고 아이언맨 컬러 레드 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좀 다소 다르게 됐네요. 대소문자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제가 대소문자 구별을 잘 안 하니까 안 뜨죠. 빨간색으로 변했죠. 이 클래스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를 할 때는 점이 아니라 샵 버튼을 줘야 됩니다. 그럼 똑같죠? 클래스와 아이디의 차이점은 나중에 또 얘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어떻게 속성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줄 수도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면은 너무나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해놓을게요. 자, 지금같이 컬러, 폰트 웨이트, 레더 스페이싱,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그죠? 그리고 마진은 밑에 이 부분을 마진이 되는 거예요. 보면 단위가 있는데 이 단위 EM 단위가 있고 픽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EM이라고 하는 단위로서 그리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트랜스폼은 로우케이스 소문자로 표시를 하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한다면 uppercase라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다 대문자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HTML 할 때는 이게 attribute이잖아요. attribute의 경우에는 이게 equal 기호가 사용됐죠. 이렇게. 그런데 style sheet, CSS에서는 equal 기호가 아니라 colon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name과 밸류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이퀄이 아니고 클론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CSS에서는 이걸 attribute이라고 부르지 않고 property라고 불러요. is attribute이라고 그러죠. 방금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HTML에서는 attribute이라고 그러고 CSS에서는 프로퍼티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음에 밸류 어트리뷰트 다음에 이퀄 밸류 이 밸류에다가 이렇게 이 인용 부호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이더라도 상관없이 동작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언맨 이렇게 인용 부호 붙어 있잖아요. 없어도 그대로 빨간색 여기는 그대로 먹히죠. 지금까지 붙여왔으니까 관용적으로 붙인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H2 태그 H2는 어떻게 해라 H1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Select라고 얘기합니다. 선택한단 말이죠. 그죠? Select 선택하는 것, 그렇죠? Select라는 말, Property라는 말, 그렇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도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